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트윈 터보입니다. 가격은 6,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우마무스맨 프리티 더비에서 언제라도 달릴 수 있는 전력 소녀 트윈 터보가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잔디를 이미지화한 랜드로이드 베이스나 트랙 펜스가 부속되어 레이스 장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에도 업데이트가 된 트윈 터보의 랜드로이드 상품입니다. 트윈 터보의 특징인 화려한 색상과 눈, 의상 등 포인트를 착실히 재현한 모습이고요. 시리즈 공통의 레이스 트랙 베이스 구성으로 여러 개를 모아 연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이리아스필 몽환 소환 버서커입니다. 가격은 18,48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0cm입니다. 프리즈마 이리아 시리즈에서 히로인 이리아스필을 1/7 스케일로 피규어화했습니다. 버서커 클래스 카드를 몽환 소환해 헤라 클래스의 힘을 얻은 모습을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어린 몸으로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는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은 압권이라고 합니다. 버서커 헤라클레스의 스타일을 이리아에 접목한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무기와 역동적인 조형은 인상적이지만 나름대로 잘 조합된 디자인에도 여전히 노출된 상반신은 다소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파프타입니다. 가격은 28,05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0.5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메이드 인 어비스에서 말로의 공주 파프타가 1/7 스케일 피규어로서 입체화했습니다. 눈은 클리어 파츠에 인쇄를 뒤에서 넣는 것으로 입체적이고 리얼한 표현을 추구했다고 하고요. 눈에 떨어지는 그림자가 다양한 표정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몸을 덮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섬세한 플로키로 재현했으며 매끄러운 갈색 피부와 홍옥 같은 손톱, 모서리도 타협 없이 만들어 채색했다라고 합니다. 베이스는 완성된 마을 일블루에 내려갔을 때 힘이 넘치는 효과를 이미지했다고 하고요. 조용한 모습과의 대비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4개의 팔과 독특한 색감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파프타 피규어입니다.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애니메이션 장면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인상이라고 느껴지지만 조형미 자체는 임팩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고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트윈 터보를 고르고 싶네요. 최근 일본 서버 이야기지만 게임에도 업데이트가 된 트윈 터보의 랜드로이드입니다. 트윈 터보의 강렬한 색상과 디자인이 랜드로이드에도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구성된 표정 파츠도 트윈 터보의 캐릭터를 잘 살리는 구성이죠. 베이스는 레이스 트랙으로 연출되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인 레이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마무스맨 랜드들을 모아다가 레이스 장면으로 연출하기 좋은 구성이긴 하지만 반면 트윈 터보 개인의 연출용으로는 구성이 다소 심플하다는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